선생님들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사실 듬직이는 장애인 전문 시설로 갔어야 되는 아이. 저도 전문화된 시설에서 섭식이고 언어고 뭐 이 모든 것이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래 애들도 아무도 없고 그쪽 시설에가 듬직이가 여기에 있는 게 듬직이한테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친구들 다 가고 하잖아. 맨날 그때 같이 가려면 듬직이가 이거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거든? 열심히 할 수 있어? 진짜로? 막 들어가고 축하하세요. 3인방의 응원도 대단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서 있는 듬직이에게 초코우유를 갖다 주는 제이. 무심한 듯 정 많은 은별이도, 듬직이의 수호천사 예린이도 듬직이에게 힘을 줍니다. 뇌병변 최고 권위자인 선생님께도 듬직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정도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전문가가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꾸준히 해야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욕심껏 부여잡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인데, 더 늦기 전에 듬직이를 장애 전문 시설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밤. 우리 듬직이가 항상 같이 생활하고 지냈잖아. 같이 놀고. 듬직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치료도 받기 위해서 얼리 가요. 왜요? 가서 다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려고. 은별이랑 예린이랑 내일 와나요? 내일부터 없어요. 네. 유치원 갔다 오면 없겠다. 왜? 형아 싶어. 보고 싶을 것 같아? 듬직이 형아가? 응. 근데 듬직이는 이제 내일 동백원 가야 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잘 있어. 그리고 잘 가라고 인사해 줘야 돼. 안돼. 마지막. 안돼. 듬직이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그리고 엄마 만나러 오고, 어? 엄마랑 손잡고 게임 바닷가로 내려주지. 응. 약속했어야 됐어. 걸으면 엄마랑 바닷가로 기로 약속했어야 됐어. 약속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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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잘 갔다 오기로. 엄마 손잡고 가기로 했어.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라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싫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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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고 싶어, 가지마. 지금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이뻐라. 잘 부탁드릴게요. 듬직이 놔주마. 듬직이는 아무런 내색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애틋하던 예린이의 서글픈 울음에도 그저 담담히 싫다 좋다 반응조차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걸 절대 원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어른들이 그걸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걔네들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마 몇 번? 마 열 번? 몇 번? 시작. 마. 일상 하나하나가 훈련이 돼버린 생활. 치료를 한다면은 성인기 때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충분히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둥지가 제이 보고 싶어요? 은별이는요? 응. 은별이도 보고 싶어요? 예린이는 어때요? 예린이도 보고 싶어요? 응. 얼마만큼 보고 싶어요? 응. 많이? 그렇구나. 그러면 승희 엄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때 얼마큼? 아 좋아라. 둥지가 우리 밥도 열심히 냠냠 씹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은별이랑 예린이랑 제이 보러 삼형 가자. 아 좋아 그래. 꼭 보름만이었습니다. 아, 등지기 왔다. 표정 어떻게 옳지 않아 지금. 옳지 않아. 등지기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대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며 지낸다고 들었는데 삐죽삐죽 반가움일까 서러움일까 말없이도 전해오는 등지기의 마음. 등지기 엄마 가래. 엄마 가라 그랬어. 소리도 못 내고 꺼이꺼이 웁니다. 김씨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에린이랑 은별이 보러 갈까?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러 온 길. 이제사 웃네. 이제사 웃어. 친구들이죠 친구. 은별이 에린이 보여? 안녕. 안녕 은별아 에린아 안녕. 아침부터 목 빼고 창문에 매달려 있던 3인방도 듬지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이랑 은별이랑 안녕 안녕. 험한 세상에 태어나 상처받고 아파도 꽃보다 더 밝은 아가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기에 시련은 이제 그만. 형제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등지기가 커졌습니다.